건장한 대한민국 남자로서의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촬영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일환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이 병역 면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 검증에 나섰지만 엉성한 검증으로 2차 검증까지 이뤄지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MRI는 안. 이 후보자 측이 당초 공지했던 무릎 MRI 공개가 아닌 엑스레이 공개로 검증을 끝내려 하자 기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반발했습니다. 떳떳하면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해야 돼요. MRI도 찍어서 비교를 한다고 했는데 전에 보여준 건 MRI고 엑스레이만 간단히 보여주고 하니까 사실 실망이 돼서 오늘 제가 결국 엑스레이 촬영 후 병원을 떠났던 이 후보자 차남이 다시 돌아와 시민단체 참관 하에 MRI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엑스레이 촬영만으로도 검증이 가능한 줄 착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대 의료진은 오늘 촬영된 MRI 분석 결과 이 후보자 차남이 인대 파열로 재건수술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MRI 그 촬영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단순 방사선 사진 결과를 보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전방 십자인대에 관한 재건 수술이 이루어졌고 일환구 총리 후보자는 병역 비리 의혹을 받는 차남의 공개 검증을 자처하면서 비정한 아버지가 됐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땅 투기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답변을 미루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승입니다.